특이한 루틴은 아닌데 한때 패턴에 꽂혀 있었을 때, 그러니까 군무를 만들어야 되는 부담감. 지금은 사실 그런 게 없는데 이제 LDP 대표 맡으면서 그런 게 시작된 것 같아요. 어떤 군무의 형태를 가진 구조적인 작품으로 안무를 해야 될까? 그러면은 이제 저의 성격과 단원들의 친구들이 잘할 수 있는 어떤 접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접점을 찾는 게 저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했고, 반복에서 주는 점점 다양함, 그리고 반복에서 주는 에너지의 데벨롭, 이런 형태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번 작품은 어떤 군무를 해야 되고 거기서 어떤 패턴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라벤더라는 작품부터 그게 이제 배제가 되면서, 사실 이번 애쉬 작품도 이제 그런 패턴에서 제가 이제 벗어났다기 하긴 좀 그렇지만 지금은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무용수가 그런 반복이나 패턴이 없기 때문에 뭐 순서를 찾거나 그런 훈련하는 과정이 확실히 시간이 배가 되고 어려움이 조금 더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번 이 애쉬 작품의 군무가 사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보기 좋고, 분명히 이 무용수들이 굉장한 에너지로 춤을 추고 있는데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부담스럽지 않고, 그 음악이 고조되면서 저한테 온몸에 짜릿함을 주지만 보기 불편하지 않고, 가장 애정하는 작품은 애쉬죠. 네. 이유는 이유가 없다. 그냥 좋다. 가장 애정한다라는 표현은 전 좀 아닌 것 같고, 저도 애쉬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은 기억인 것 같아요. 참 좋다 나쁘다를 저는 판단하진 않고, 지금까지 작업이랑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한테는 그래도 더 좋은 기억인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 방향성이 좀 다른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좀 되게 흥미롭고, 물론 애쉬가 지금은 가장 흥미로운데, 과거를 말씀하셔서 생각해봤을 때는 룩룩이라는 작품도 저는 좀 많이 떠올랐거든요. 저희가 뭔가를 만들고 픽스하고 막 연습하고 빨리 막 틀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근본적인 것에서 계속 즉흥적인 것들을 시도하면서 거기서 우연성을 찾고 또 다음날 또 시도하고 그러면서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내면적으로 이렇게 약간 쌓인 느낌이어가지고, 결은 다르지만 좀 그 두 가지가 조금 떠올랐던 것 같아요. 룩룩하고 지금 하고 있는 애쉬. 네.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예술가, 어떤 무엇인가를 가슴에 이렇게 뭔가 세게 받는 거는 오히려 저는 되게 단순한 곳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일부러. 그래서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것보다 다른 쪽에서 뭔가 영감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일부러 조금 안 둬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의 장점을 어떻게든 잘 보려고 노력은 하죠. LDP의 이름답게, 우리 LDP의 이름답게 라보라토리 댄스 프로젝트의 정신을 리마인드 하자. 그리고 겁먹지 말고, 우리라는 이 울타리가 있으니 조금 더 도전하고, 아주 특이하고 아주 독특하고 아주 실험적이진 않아도 되지만 자기 안에서 실험적이게, 자기 안에서 조금 더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그 접점이 있으면 그걸 좀 용기 내서 도전했으면 좋겠다. LDP 이름답게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열정을 가졌으면 좋겠다. 열심히 해라. 저는 비결이라기보다는 그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건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 단원들, 저희 무용수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각자 자기의 공간에서 정말 치열하게 춤추면서 여기까지 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 단원 한 명 한 명의 힘이 거기에서 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그게 막혀 있진 않아요.
지금은. 근데 사실 저희 내부에서도 공연이 너무 많고 개인 각자 스케줄도 너무 많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소화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LDP를 생각을 한다면 저희 단원 한 명 한 명이 다양한 작업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용단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다른 시도가 되고 도전이 돼서 더 원하는 그런 새로운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